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인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역사신학 역사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세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이 그 목사들 설교가 엉터리라고 그러셔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아, 목사들이 개고기를 좋아해서 개 잡아먹고 다 개소리만 하고 있다고. 아. 아니, 개고기는 카톨릭 특징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원래 그 프랑스 신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천주교 신도들이 주로 산골에 피해 살았잖아요. 온기 팔아가지고. 그래서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개를 보통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풍습이 좀 생겼어요. 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개신교 그걸 넘보는 거죠? 개신교니까. 개소리는 우리 건데. 개를 믿는. 아.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는 개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브리짓트 바르다가 막 난리 쳤잖아요. 네. 자기들은 딴 것도 먹으면서. 사실은 유럽에서도 옛날에 기근 있을 때는 다 먹었습니다. 아, 그.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흐르고 흘러오면서. 요즘에 당연히 안 먹는 게 됐지만 과거에는 다 먹었어요. 거기도 뭐 먹을 게 없던. 아니, 그렇죠. 요즘에 당연히 안 먹는다고 우 교수님 그렇게 하시면 좀 네. 섭섭한 시청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섭섭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 또 우리 그 수의학과 교수님으로서 또 네. 강아지에 대해서는. 네, 아니요, 한번. 뭐, 수의학에서도 뭐 이런 이 농장 동물을 가축이라고 네, 하는 네, 네. 먹는 동물 다 다뤄요. 그래서 뭐 꼭 수의학이라고 그래서 아, 이게 뭐 동물을 어떤 식용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고 뭐 비건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죠. 근데 나이 드신 수의과 교수님 중에는 예전에 보면 개고기를 드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네. 들은 거로는 네. 그 개에 대해서는 네. 견자가 들어가는 게 있고 구자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 네. 견은 먹지 않는 종이고 구는 먹는 거였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 황구, 백구 이런 거는 우리가 잡아 먹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아,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아니죠. 아, 제가 뭐 견과 구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개 식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옛날에 네. 불교용을 오, 각 그 구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건 구분 안 했어요? 그건 뭐 제가 한문실에 딸려서 제가 뭐 나중에 그걸 한번 조사해서 왜 구와 견의 차이가 뭔지 그러나 벌써 뭐 시청자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그게 식용 여부에 따라서 구분한 건 아닌 걸 최소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덜 먹는 건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강아지 반려견으로 많이 키우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이 먹는 개를 예. 이제 키우는 개농장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분들도 예. 이제 지금 이 그것을 없애자는 측과 대화할 적에 항상 보면 그걸 뭐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 어떤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해 나오 아, 이런 거지 예. 하겠다는 입장의 그 농장 개농장 주인은 없어요. 예. 네. 뭐 그나저나 진짜 개고기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건 개에 대한 굉장히 실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준석 얘기요? 아니 예. 윤석열 얘기. 아니 우리 그 초심님은 윤석열이라고도 하지 않아 이제 개고기라 그래 무조건. 개고기. 근데 굉장히 그 개에 대한 모독인데 그건. 그러네, 그러네, 진짜. 네, 그렇게 개를 혐의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네요. 개에 대한 모독.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개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하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봐. 개가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개살구라든지 살구와 개살구 뭐 등등 해서 개가 우리 이런 멍멍이 개와 발음이 또 맛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개 그때 개살구라든지 뭐 이런 등등 개는 그것에 버금가는 비슷한 그렇지만 그거는 또 아닌 뭐 이런 그 접두사인데 마치 개와 개가 이제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혼용되면서 뜻이 그렇게 정착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네. 돼요? 윤석열이는 개첩 아니다. 그럼 네. 개에 대한 모욕이다. 아. 네. 그러니까 개는
윤차반이다. 이렇게 되면 좀 건 좀 수용할 만한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보기엔 말 안 듣는 개를. 자, 우리가 오늘은 감독님이 없는 상황에서 좀 도망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맞습니까? 뭐 바쁘셔가지고 공사가 다 망하셔서. 예. 오늘은 좀 뜨거운 감자예요. 예. 특히 개신교는 뭐 카톨릭 불교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위 말하는 낙태, 낙태 문제. 그리고 그냥 낙태라고도 안 하고 뭐 임신 중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요즘은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안락사, 안락사도 뭐 존엄사라고도 하고. 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려면 아,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주제야. 너무 심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 가 보면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다음에 낙태 금지. 이거 가지고 이 보수 극우 개신교에서 이거 계속 시위하고 있거든요. 또 성경적으로도 그런데 카톨릭 먼저 좀 궁금해요. 카톨릭은 낙태 금지를 오히려 더 완강하게 주장하는 게 카톨릭 같고 개신교보다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을 오히려 없애자는 것보다 차별 금지를 유지하자는 게 우리 개신교가 더 좀 난동을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죠. 이게 차별 금지를 하자는 거잖아요. 난동이래. 응? 난동. 그러니까, 아니 예수도 난동을 피웠잖아. 그래서 따라서 하는 거요. 진짜 난동 수준이죠. 예,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런 거 보면 빨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근데 부처님은 난동 피울지도 몰라. 그게 뭐 인간적이지도 않고 난동 좀 한 번씩 피워봐야죠. 그치. 성질나면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 부처님은 네. 욕은 하셨을까요? 그럼요. 아, 저주까지 합니다. 아~ 네.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말 안 듣는 굉장히 그 당시도 뭐 지금 이제 좋은 얘기만 남았지만 뭐 부처님 보고 뭐 별의별 쉽게 말하면 여자랑 뭐 잤니 뭐 별의별 비난하는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공격하는 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특정 어느 한 제자가 하도 원래 부처님 제자였는데 대부분 적은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놈이 아니 뭐 또 그 놈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 제자가 별의별 짓을 하고 험담을 하니까 얘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다. 너는 뭐 다시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일을 막 팡팡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뭐가 웃으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저주 비슷해요. 네. 저주 말고 그냥 욕 승질나서 하는 욕. 욕은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수 따라는 멀었어요. 예수님 네. 욕을 그냥 찰지게 해버려야 되는데 네. 이 독사의 새끼 네. 네. 그래서 네. 이 부처님의 방식은 거였어요. 누가 말 만든 소리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맹하니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 그랬더니 야, 너 이렇게 누가 음식 내왔을 때 그 안 먹으면 그 남은 음식 주인이 도로 먹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욕하고 이런 것은 안 했고요. 왜냐면 그럴 대상에 대해서 그냥 그쪽에서 막 별짓을 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몫이다. 제가 열받아서 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제대로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데는 쟤는 저래서는 안 돼. 쟤는 저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욕이나 저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욕이나 저주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한동훈에게는 욕 저주하는 게 맞고 또 정말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비단처럼 고운 말을 하는 게 맞고 네.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결국 뭐 욕이냐 뭐 분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의 어떤 그 대상이라 그럴까 목적이랄까 이것과 함께 받아 마땅할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회적 측면에서 그 분노나 욕을 말한다면 개인 측면에서는 그 욕이나 이 분노를 표출해도 담담하게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정말 욕하고 저건 저래야 된다 얘기하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들 아마게 계실 적에 막 뚜껑이 열려서 막 이랬다기보다는 너 그럼 안 돼. 딱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뚜껑이 네. 열린다니까 한동훈이 네. 가발 벗겨지고 네. 저는 욕하고 저주가 네. 저는 기도의 표현이다. 그렇게 기도의 됐죠.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걸 네. 예수가 네. 보여줬고 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딴다면 우리도 네. 지금부터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배워야죠. 네. 의로운 욕, 의로운 분노는 언제나 맞습니다. 필요하고 네. 그게 종교의 기초다.
이렇게 저는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하고 네. 싶다. 아니요. 그 주장을 받아서 우리 김군 소장님을 우리 불교계로 모셔야 되겠다. 불교는 늘 욕과 칭찬이 둘이 아니다. 불이설법이라고 합니다. 아. 이 불이설법 하시는 네, 김 소장님. 아,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네. 저는 네. 아, 욕, 그러니까 칭찬과 욕이 하나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아, 너무 좀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게 늘 말하지만 칭의가 다른 걸 동일 칭의에 놓고 얘기할 때 이게 물타기라든지 헷갈리는 거죠. 예.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예. 어떤 막 뜨거워서 개인에 대한 어떤 분노, 증오의 어떤 감정의 차원은 욕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나 네네. 이 사회적인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것은 또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이건 나쁜 거고 소중한 거다 이렇게 말해보면 야, 물타기 안 해. 무슨 얘기하지만 요 층위를 쫙 나눠서만 보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네. 물타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인간이 또 있네. 아, 그럼. 그 술에다 물타가지고 성질내는 놈 하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술이 약하냐? 뭐 술 처먹는다. 네. 누구예요? 저 몰랐는데. 아, 유은이 있잖아. 아, 유은이. 종이라고. 예. 네. 술 얘기 나오니까 또 제가 약해져서, 약해서.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네. 낙태, 그러니까 개신교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절대 생명을 이미, 그러니까 낙태라고 하는 건 이미 살인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알겠어. 나도 알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원하지 않는 임신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강제로 강간을 당했어요. 네. 그런데 애가 생겼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낳아서 키웠더니 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효능성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 효능성이라기보다도 이제 합리화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내가 합리화에 놓은 거가. 유연화 효율성으로 그 합리화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네.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네. 오케이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그 상황에 다 대입시켜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능력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다 낙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키워야 돼라고 하는 거라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톨릭에서도 낙태 또는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확고합니다. 네.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 진짜 세잖아요. 네. 낙태 반대. 그거에는 예를 들면 태아의 생명권을 더 그 산모의 그 건강권보다 더 중시하지 않나 하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 같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피임도 금지하는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 임신 중지를 그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한 아니 카톨릭 피임도 금지예요? 예. 그럼 어떻게? 다나? 그러니까 이제 독일 조교회에서는 그 피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발표했냐면 아니 카톨릭 엄청 보수적이네. 나 지금까지 너무 좋다고 막 그랬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네. 무지막지할 정도로 반대입니다. 일단 아. 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그 논리 앞에서는 정치적인 뭐 진보 보수를 가릴 것도 없고 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공통이다 이런 의견으로 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카톨릭 윤리학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그렇고 또 논리를 임신 중지를 찬성하는 논리를 개발하기가 정말 신학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내세우는 것이 출산 이후에 자녀를 생명을 잘 기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도 무조건 그 출산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예. 임신 중지를 반대해야만 되느냐 이런 정도의 그 정말 정황증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소연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할 뿐이지 그 태아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끌어내기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지금 버벅거리는 거 아시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그런 정말 강제의 성적인 폭행에 당해서
아이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한 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러죠.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를 들면 출산해 가지고 그 생명을 잘 보호하고 기를 수 있는 쪽으로 더 연구하고 협조해 보자. 보통 이런 그 정도 논리가 나왔어요. 선생님, 교수님, 불교는 네. 네. 당연히 어떤 불교도 이 생명을 굉장히 뭐 중시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네. 개미 한 마리조차도 네네네 네. 그런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바뀌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불교에서도 당연히 어떤 임신 중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지금 논의를 쭉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 사실 뭐 이게 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가 있으니까 뭐 찬성해야든지 이런 논의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피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명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종교인들은 생명이 뭘 우리는 생명이라고 할까? 다시 말하면 이때 우리가 좀 더 용어를 정확히 한다면 생명과 생명체는 조금 다른 겁니다. 생명체. 네, 기리오 진료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 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생명체잖아요. 예. 네. 사실 그리고 생명 현상을 가진 물체. 뭐 생체, 생명체. 그랬을 적에 이 생명체가 결국은 생명체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생명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혹은 네. 개신교에 맞서 태아가 생명이다라고 말했을 적에 네. 그래서 이 생명권이다 말했을 적에는 그건 굉장히 유물론적인 관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네. 왜냐하면 생명체로 가는 유기체의 어떤 덩어리를 생명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는 그 생명체가 겪는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잖아요. 삶이라고 예. 하는 게 생로병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생명이 아닌 생명체가 겪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도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안락사 논의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예, 예, 예. 이것을 어떻게 그 생명이 그 생명체가 풀어가느냐가 통합적으로 우리는 생명체를 말할 때 생명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뱃속에 있는 유기체 물질 덩어리인 이것 태아를 무조건 이게 절대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도 문 소장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머니와의 어떤 가정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자라는 환경이 있고 걔가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체를 하나의 진정한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관점이 있다면 이 저는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임신 중지나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해야 되지만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교, 뭐 불교 포함해서 불교의 교수님 네. 교수님 생각 말고 불교가 네. 가지고 저 불교가 주장하고 네. 가르치는 네. 거는 뭡니까? 네, 그것은 이 수정 때부터 생명체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경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것은 유사하다 할 때 사자를 써서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태아의 실적에는. 그래서 완전한 응애하고 태어난 어떤 생명체하고는 또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 사인 유사하게 비슷한 이때 그 사이비에도 사자 그 사자인데요. 예. 사인에 대한 어떤 이 생명은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태어나서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뭐 삶을 겪는 이것과는 조금 이 무게가 달라서 이 그 당시 참 부처님 초기에도 이것에 대한 어떤 징계라고 그럴까요? 이 형량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정 때부터 생명체로 인정을 하는 건 종교에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경중이 좀 다르다. 그러나 예, 태아와 일반 어떤 이 태어난 생명체의 무게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점이 또 피치 못할 관계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피치 못할 지점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로의 관점으로 가지 그거를 이렇게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톨릭 네. 교회 공식 입장하고 뭐 평범한 소박한 무능한 그 가톨릭 신학자의 입장으로서의 제 생각을 네. 구분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가톨릭 교회 공식 입장은 임신 중지를 무조건 반대한다 이겁니다.
100%.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만일 그 어떤 경우에도 금지하는 걸 알고도 임신 중지를 결행하는 사람은 본인이 책임을 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엄청난 죄죄네요. 예를 들면 전쟁, 또 예를 들면 성폭행, 네. 네. 또 이렇게 예,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도 그 각 경우에 예,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 일단 무조건적인 그 출산을 사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제 입장이에요. 예. 카톨릭 입장. 네. 저는 이런 논의에서 좀 섭섭한 것이 하나는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낙탄에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논리 중에 하나가 임신 중지를 이렇게 권해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마치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태도가 있어요. 저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마치 아이를 지운다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기약 먹듯이 사막에 떨어뜨리게 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처신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좀 지나치다. 아니 실제로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그 제일 높은 데 앉아 있는 분 아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지를 찬성하는 그 산모나 그 가족들의 그 고뇌를 생명 존중 사상이 없다는 말로 퉁쳐가지고 공격하는 건 전 온당하지 않다. 네, 지나치다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있죠. 제가 마침 지난 7월에 여성의 협동 과정에 제가 겸임 교수다 보니까 마침 박사 학위 주제가 가톨릭 여성 중에 이런 임신 중지를 경험한 사람의 신앙 문제가 박사 학위 논문이었습니다. 네. 마침 제가 논문 심사위원 들어가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가톨릭이 나쁜 놈들이에요. 결국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본 틀이 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나 예를 들어 애를 뭐 다섯 여섯 낳다 쳐요. 그럼 가톨릭이 그걸 책임져 준다면 모르지만 책임도 지지 못할. 맞아. 그 저도 그 얘기하려고 내가 메모해 놨어. 아, 예, 그렇대요. 예. 이 무책임한 이 발언을 그냥 종교적인 원리라고 해서 막 찍찍 해대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 신도분들 중에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제 임신 중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그분들이 갖는 죄책감. 어떤 죄책감과 맞아요. 수치심과 예. 이것을 자기가 속한 가톨릭 집단 내에서 풀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국내 사례만 그 논문에서 나타난 걸 보면 그래도 그러한 어떤 신도들을 이 따로 와서 이제 그런 치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네. 그런 데서도 보면은 결국은 그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잘못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해라. 그래서 그 회개함으로써 치유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또 많은 여성 신도분들은 그런 데 가서 또 그래 막 그쵸. 내가 잘못해서 그쵸, 회개해서 네. 그래 이제 또 뭐 제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종교의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뇌어린 네. 마음을 사실은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제 생각에는 눈치를 못 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단 당신들이 이렇게 자유의지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생명을 존중해야 되니까 자유의지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게 오케이. 또 이제 뭐 전쟁이나 성폭행 같은 경우에 네. 하여튼 임신되는 경과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나아라. 네.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도와줄 준비는 돼 있으나 책임은 네가 알아서 해라. 대개 이 정도가 사실 나오는 걸로 봐요. 네. 그런데 또 이 논의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신부 수녀들은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그러네요. 임신도 안 해봤고. 뭐 혹시 그래요? 몰래 한 사람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수녀 지하를 좀 파보면. 논리적으로야, 네. 뭐, 네. 모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지 몰라도, 신부 수녀들은 임신 중지를 정말 자기 문제로, 파트너의 문제로 실제로 고뇌하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잘 모르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은 좀 속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신부 수녀들이 그런 얘기하면 너는 임신 안 해봐. 너는 주둥이 닫아. 너도 입 닫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지.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이 시청하는 또 일부 신부 수녀들 저 한번 욕 저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뇌를 네. 당신들도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임신 중지 문제로 고뇌하는 예비 저 산모 네. 또 예비 아이 아빠 이 사람들의 고뇌를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가벼운 말로 난도질해서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맥락이 같은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예요. 다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당신이 낳으면 그러면 낳았어. 그러면 낳으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걸 무조건 낳으라고만 하는지 그건 무슨 오지랖이고 무슨 폭력이에요 그건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책임의 문제와 더불어서 정말 생명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유기 물질 덩어리가 그렇게 모든 생명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생명에 대한 근데 이거 정의를 저는 네. 교수님 말씀도 네. 야 그러면은 생명을 너무 상대화시키거나 관념화시키거나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 오히려 들어가거든요. 관념화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의 바탕을 둔 거죠. 삶은 현실의 문제지 관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삶의 현실 삶은 계란이고 무슨 라면이지. 아, 그렇죠. 일단 거기서부터 네. 우리가 봐야 돼. 삶은 네. 계란이고 삶은 옥수수고 삶은 라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시청자. 네. 그렇게 푹 삶아야 이 맛이 나는 건데 삶지도 않은 덩어리 네. 이게 뭐 맛있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은 삶아야 됩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그냥 유기적인 어떤 그 덩어리를 그냥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떠받들고 절대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물론적인 오히려 예 이 종교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선생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 네.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근데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네. 그 예를 들면 임신 뭐 10개월 16개월 네. 이 뱃속을 네. 예를 들면 사진을 찍으면 네네네. 태아의 모습이 보이고 네네네. 신체 일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는 네. 과정이 네.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걸 생명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유물론의 입각에서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는 논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네. 예를 들면 임신 몇 주부터 그렇죠, 생명이라고 그렇죠. 하느냐 예를 들면 네. 임신 2시간 네. 아니,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임신 뭐 4주 그렇죠? 8주 또 이렇게 만일 임신 중지 수술을 했을 때 태아의 삶 네, 생명이 위험한 그 기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손발도 다 있고 막 네. 그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말한 건 큰 틀에서 이런 어떤 그 태아와 일반 태어난 삶의 문제로서 얘기를 드린 거고 이미 그 이야기는 이 배아 조작 때부터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부터냐 혹은 뭐 수정돼서 착상이 될 때부터냐 아니면 착상된 그쵸? 후에 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특정 착상된 후에 세포막 분열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형태 같은 거. 네. 그때부터 네. 봐야 되느냐 네. 그건 이미 많이 논의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그 논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나는 여기서부터 보겠다. 여기서 보겠다. 다 해석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산모가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신 후기에 그 낙태를 한다는 건 좀 반대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은 이제 곧 이제 태아를 다시 세분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낙태 어떤 입장, 임신 중지를 어느 시점에 할 때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임신 뭐 몇 주부터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뭐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네. 종교적인 관점에서 임신율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과학적으로 생명과학이나 어떤 생명윤리에서 착상에서부터 출산까지 어느 시점을 생명으로 보느냐는 논의는 이미 많이 돼 있지만 그거는 또 우리 종교적인 논의와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굳이 네. 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네. 진짜 확실히 나네요. 네. 이게 이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과 불교의 어떤 선명한 차이가 분명히 보이네요.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뭐 종교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만, 예, 예. 근데 그것에 대하는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카톨릭교의 공식 입장을 제가 전달했고 예, 예. 지금부터는 제 개인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예. 뭐 제가 이걸
말하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차피 그러나도 욕을 처먹고 있는 거니까. 아니, 욕하는 건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들으신 것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비유라고 할까? 비례의 네네.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카톨릭에서도 살인은 반대하는데 전쟁에서 일어난 살인은 말하자면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네. 개신교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정말 많은 고뇌와 자책과 여러 가지 그 불면의 밤을 견딘 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임신 중지를 결단한 사람의 경우에는 네. 비례적으로 이렇게 전쟁의 그 상황에 유추해서 네.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정상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그 당사자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로 자녀를 낳아가지고 가진 사회적 소모를 겪으면서 키우려는 그 마음도 없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둘 중 하나를 내리는 결단의 경우에는 그 전쟁의 경우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걸 죄다 뭐다 하고 하지 말고 그 경우는 좀 열어놓는 게 어떤가 하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네, 갖고 네,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제가 이걸 카톨릭 교회 세미나 가서 말을 전 당장 불명이 맞죠. 큰일 나지. 그래서 말씀하셔야지. 왜 전부 나보고만 죽으라고 하지? 우리를 별로 불러서 근데 그런 토론에 저는 안 불러요 아무도. 네. 네. 그렇지. 아니 근데 폭탄인 줄 아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걸 뭐 생명 존중이다 뭐 이래서 죽이지 말라 이러지 않는다는 건 전쟁이란 건 사회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의 생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삶이라고 하는 건 생로병사라고 하는 삶이란 건 사회적 맥락이거든요. 그렇다면 아, 이 생명도 우리가 전쟁에 이렇게 뭐 전쟁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개인이 진짜 몸에 담고 있는 생명체도 걔가 그 개인 몸 엄마 몸 안에서 한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얘가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죠. 근데 너무 카톨릭은 그냥 유기적인 생명체를 뱃속에 있는 건 무조건 생명이다. 그러면 교수님 저는 반대로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개념 또 유기적인 개념도 있고 네. 반해서 요즘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예를 들면 지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 네. 이게 개신교가 쭉 가져왔던 흐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젊은 친구들은 네. 성적인 문화도 개방되어 있고 네. 관계를 갖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네. 아이가 생겼어.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임신 중지시키고 또 아니면 어떤 그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네. 위해서 네. 하다가 이걸 낙태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이 큰 틀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큰 틀이 오르면 가야 되는데, 와, 이 세상에 뭐 모든 거에 100% 적용돼서 오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정책도. 예, 그렇죠. 그럴 때 이 정책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례를 꺼내서, 그렇죠. 야, 이게 있으니까 이거 안 되라고 자꾸 하면서 딴지를 거는 방식인데, 네,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즉, 네. 젊은이들이 어떤 자유로운 성문화에서 그 생겨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그것이 이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려는 네. 노력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 어떤 최대한 아이가 생기지 네, 임신 중지를 네 당연히 뭐 그러니까 결혼한 그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애 날 때만 거시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성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생식의 층위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막고 예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있으니까 어떤 큰 틀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 문란한 아주 극단적인 예, 예, 예. 문란한 성 이 활동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 예방과 그것을 막는 데 우리가 이 힘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이런 어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반론으로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혼전 순결이라는 주제를 네, 꺼내셨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저는
혼전 순결이란 단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결이란 말을 쓰면 성체험이 있는 사람은 들어온 사람이고 그렇죠. 아직 성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순결한 깨끗한 분이라는데 이거 윤리적으로도 틀렸고 예수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이건 일단 틀렸다. 이게 만약 어느 개신교나 뭐 어느 종교에서 아니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 순결 서약서 막 이런 거 해요. 학생들 아니, 그 서약은 그 교회나 그 어느 종교 단체에 내부 이렇게 운동 원리, 작동 원리와 연관이 있을지는 몰라도 네. 나자렛 예수학은 아무 관계없는 네. 일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고, 이름 빌지 네. 마라.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혼전순결이란 말의 넌센스는 혼전이란 말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미 결혼 제도라는 것을 반드시 어떤 필수적인 어떤 그 형태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미 가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이건 낡은 이 관념이 개재된 용어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랑, 결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돌아갔지만 지금은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시대도 왔어요. 그죠? 네. 분열이라면 이제 좀 나뉘어져 있네. 아, 나뉘어져 있는 그죠? 분리된. 분리. 근데 이제 하여튼 요 이른바 혼전 순결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종교하고 해서 상의할 필요도 없는 주제도 아니다. 이건 예수도 부처도 해본 일이 없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없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유교적인 현실에서 있는 거라서. 워낙 우리가 유교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러면 유교에 가서 논의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되지. 근데 한국 교회가 거기서 따왔어. 불교 영향도 그렇죠. 받고 유교 영향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많거든요. 저는 혼전 순결한 건 신도들을 통제하고 네. 이제 이 거기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식이죠. 아니 저는 지금 네. 교수님 또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네. 내가 어느 세상을 살았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신교는요 엄청나게 네. 성적인 부분에 보수적이었고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아, 네. 네.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아니, 잠깐 그럼 성행위가 나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결 이 말의 이 황당함.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자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결혼 전에 그런 관계를 가지면 이거 엄청난 죄를 짓고 내 몸을 버리는 것이고 네. 막 이렇게 심지어 전 남자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후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가 없는 이유가 네. 아 결혼 전에 사고를 쳤어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생겼을 텐데. 아니 그걸 사고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혼전 순결 이른바 이 문제는 네.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전이란 말도 좀 네. 적절하지 않지만 순결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네. 않고 네. 부처 예수가 이 이야기를 한 일도 없고 만일 어느 특정 종교 단체에서 이런 서약을 하고 이런 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들만의 생각이니까 연결하지 말라 이렇게 아니 그 몇 년 전에는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혼전 순결 서약서를 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TV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에선 네. 뭐 김수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거 명확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현실에선 그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 작동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게 카톨릭에서 어떤 그 영향을 미쳤냐면 마리아 평생 동정 가르침 이거 할 때 그쵸, 예? 많은 그 남성 여성 신도들을 얼굴을 붉히게 만들어놨어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평생 동정 이야기는 옛날에 그 트리니티 공의회 때 원죄가 출산을 통해 전달된다 하는 잘못된 표현이 들어왔어요. 그 시대 의학 상식으로는 죄가 이렇게 선대에서 후대로 전달되는 방식을 네. 출산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마치 원죄는 출산에 의해서 전파된다. 아. 이런 그 트렌트 공의 규절 때문에. 네. 지금도 그게 유지되나요?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있으니까 이걸 인용하고 이게 해석하면 성관계를 한 사람은 죄의 전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관계 안 한 사람은 원죄 전달에 머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혼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혼자인 신부 수녀들은 고개를 쳐들고 있고 이런 이상한 풍경이 계속 그 당시는 임신 중절 굉장히 권장했겠네요.
아, 그렇진 않죠. 원죄를 전달하는 끊는 건데. 아니, 원죄를 끊는 거잖아. 원죄를 전달하는 거래. 그렇게 선생님. 하면 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네. 원죄는 전달하지 않았으나 아. 생명은 죽였다 이렇게 더 혼나겠죠. 네. 뭐,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원죄 충격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해도 충분한 거고. 그럼 거꾸로 예. 임신 중지하지 말아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이 네. 문제는 이제 그래도 예수가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네. 관한 거니까 이게 모른 채 할 수 없고 논의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글쎄 논의하지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죄악시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빗대서 뭐 예를 들면 네. 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커다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만 네. 그 예수가 직접 한 말이라고 이렇게 윽박지를 쓴 당연히 네. 없겠죠. 네. 바울은 또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대요? 바울은 몸 안에서 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임신 중지는 아니 그 성 그 부적절한 성관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계속 말하지만 윤리관 그 이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이 늘 말하지만 변하지 않는 종교적 가르침과 네. 구체적인 그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네. 윤리의 문제로서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윤리적인 틀을 그 기본적인 가치를 발현했던 그 당시의 윤리적 틀을 지금 시대가 변한 이 기본적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틀을 2000년 전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 지금도 해라라는 건 전 좀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보수적인 교회, 네.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그 말씀하신 네.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의 문화를 여전히 이것이 진리처럼 가져와서 그것이 순교를 강조하는 그 구절로 삼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럼 이제 알았네. 양 목사님이 아까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모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사셨네. 아니에요. 네.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얼마나 현대적인 그 시절에. 그래서 요 그 혼전 순결 이른바 요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주제인 것 같고 그건 윤리 문제고 그 자기들끼리 어떤 윤리적인 그 가치가 아니 근데 교수님 선생님 자꾸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너무 그런 세상에 살았다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그런 세상에 네. 살았어요. 그리고 임신 중지 문제는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전 순결 문제와 층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하죠. 이건 이제 출산 이후에도 그렇죠.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달리 논의해서 보면 좋겠고. 순결 문제도 제가 보기엔 죄악의 문제 네. 그리고 그 결국 죄악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이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순결을 강조하고 이러는가 들여다보면 그게 죄의 문제고 네. 결국 원죄의 뿌리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최소한 옛날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왜 이 개신교가 뭐 순결 뭐 혼전 순결 이렇게 강조하나 결국 그 죄의 문제의 논의에 뿌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죄는 경제에서 생기는 거지 성에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도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신도들에게 죄책감 죄의 문제를 설명할 때 그 원죄가 출산을 통해 전달된다는 트리엔트 공의 설명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절해도 되겠다. 이거 현대식으로 현대 성서 신학의 연구에 따라서 이런 설명은 우리가 이제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고. 근데 교황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그 트리엔트 공의의 원죄가 네. 출산을 통해 전달된다는 걸 지금 교황청 문헌에서 인용하고도 있지도 않고 부정하고 있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게 말하자면 사장시킨 거 없는 걸 안 써먹어버리니까 예, 그냥 덮어두고 가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 침묵은 동정 원래 침묵은 인정인데 인정하는 건데 침묵이 인정하면 한동훈이도 범죄 인정하는 거죠. 그. 근데 이게 그 원죄가 이제 출산을 통해 전달된다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고 카톨릭 내부에서 또 마리아 평생동정 문제가 이게 성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인성에 관한 그 이야기다라는 게 설명하면 많은 카톨릭 신도들이 임신이나 출산엔 또 성에 관해서 잘못 또는 너무 과장되게 또는 너무 이렇게 움츠려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많이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어떤 개개인의 이런 자유로운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종교로서의 틀은 여전히
이렇게 폭력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요거 혼전순결 뭐 순결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신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죠. 네네. 뭐 저는 지금 딴 세상 살다 온 것 같긴 한데 말씀을 2000년 전에 살다 오셨다니까? 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2000년 대해서는. 2000년 전에 사회윤리를. 진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은 뭐 교회 청년부 이런 데는 거의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막. 아, 그렇군요. 예. 네, 현실은 그렇잖아요, 원래. 그 뭔 말이 동물의 왕국이라니. 네? 동물의 왕국이. 제가 한국말 못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 이거잖아요. 막 암호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걔네들도 굉장히 네. 가리입니다. 그런가? 그럼 또. 오해하지 마. 임신 중지 문제하고 이렇게 관계없이 성 문제, 혼전, 순교 이런 것만 이렇게 제한시켜 말한다면 성은 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동감하죠. 그 바람 피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 성과 그 바람을 피기도 하고 막기도 거예요. 하고 불기도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네. 아, 이 두 분 위험한데? 제가 뭘 아니 아니 사랑을 하는 게 죄요, 안 하는 게 죄요. 안 하는 게 죄잖아요. 사랑을 건너가서 딴 데서 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 네, 그건 다른 문제라고. 근데 하여튼 요 임신 중지 문제는 조금 더 네, 논의 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워낙 네. 이게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 네,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저 이제 목사로서 워낙 개신교에 그런 문제들이 많고 교회는 너무 보수적으로 가르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는 그 조금은 좀 더 열린 태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신교 교회에도 그러나 목사인 저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저희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물론 이제 결혼한 관계에서는 그 부분은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혼전성 관계, 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되 그걸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요. 저는 네. 이제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임신 낙태, 임신 중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혼전 순결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그 원래 얘기대로 네. 임신 중지권은 결국 산모의 주체적인 결정, 판단 그게 핵심이다.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네. 결국 태어날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 관점에서 결정해야지 결국 최소한 그런 임신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산모다.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카톨릭교회 공식 입장을 전달했고 네. 저는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네. 임신 중지의 그 하느냐 마느냐 결단에 있는 현재 당사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분들은 임신 중지를 해야 되느냐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 사상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짓을 그만둬야 돼요. 그분들도 생명 존중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인데. 그리고 중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일 어떤 그 산모가 고뇌 끝에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를 미리 확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성당을 팔아서 아이를 키워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 성지를 팔아서 이쪽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그분들의 그 순수하고 좋고 아름다운 뜻 자체가 의심받을 거란 말을 하고 싶어요. 또 뭐, 하나는 예. 그 임신 중지 고뇌 앞에 서 있는 그 젊은 또는 기혼 그 관계자들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그 기다리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고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고뇌하라. 그러니까 결단은 본인이 내리지만 마치 뭐 감기약 먹듯이 뭐 사막에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 이렇게 임신 중지를 그렇게 처리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곡 교수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김 부소장님도 어느 쪽에 하면 임신 중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왜냐면 객관적으로 아, 또 이렇게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왜냐면 지금 말씀을 들어본 제 3자적으로 정말 생생한 삶의 문제로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바라보는 사람에서 3자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걸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한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제 설명을 앞뒤 딱 자르고 그치. 일부 이제 카톨릭 신도들은 김근수 자가 임신 중지를 찬성하네. 쇼츠로 나온다 이제. 이 정도로 아마 네. 조선일보식으로 보도할 네. 것이고 네. 또 한쪽에서는 지금 김근수 저 사람이 굉장히 임신 중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후자예요. 그럼 일단 고뇌 중이다. 그러니까 임신 중지 찬성을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한다. 그렇죠. 이것은 저는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네. 있고 네. 그러나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임신 중지해라 이렇게 권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임신 중지를 간단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물론 그러죠. 그런데 네. 아까 우리 교수님이 그 산모의 또 네. 그렇게 임신은 여인의 생명 또는 건강 결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보충하고 싶은 거예요. 태아의 생명권도 여기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다 포함. 그 산모의 결정이라는 건 당연히 개인 산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아를 다 포함해서 태아가 앞으로 태어나 살아갈 모든 것을 아까 말했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네. 어느 분도 그렇게 쉽게 그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도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저는 한 학자로서 제가 이거에 관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임신 중지의 사례를 전쟁의 경우에 유추해서 그렇게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해보자. 그런 선생님 우리 나중에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근데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 남자들이 얘기하고 있어. 진짜 당사자가 질문 좀 한번 들어. 당사자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당사자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예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질문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예를 들면 어느 한 부부가 계획해서 정말 원하는 기다리던 임신을 했어요. 네. 근데 집에 이제 살림살이도 녹록치 않고 좀 가난한 편이고 그래요. 그 상황인데. 그 아이의 건강 상태가 태어나서 얼마 못 살거나 아니면 한없이 뭐 선천적 기형이라든지 예, 장애 같은 거 예, 네. 장애가 정말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예측이 되는 경우 예, 네. 예,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면 네. 근데 이 부부가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불교 가톨릭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예를 들면 임신 중지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예, 일단 불교는 너무 좋아. 아니요. 그거는 아니 뭐 간단히 정리하면 원하는 임신이었지만 그 아이가 선천적 기형 태아일 때 이걸 안다든지 혹은 상황이 너무 열악해질 상황이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시죠. 예, 그래서 태어나서 네. 그런 기형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네네네. 예.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의 생명체냐 생명이냐 이거지. 그렇죠. 그것만으로 무조건 이 절대적인 거다라고 말하면은 뭐 그건 무조건 나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 부부가 종합적으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선천적이요. 그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성 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힘들더라도 내가 정말 고생해서 키우겠다. 그런 건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고요. 사회적 합의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잘못 진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예를 빼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예. 아, 카톨릭도 난감하죠. 저는 제가 카톨릭의 입장을 대변할 위치도 아니고 그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그냥 일개 하니까 또 우리 한동훈이가 일국의 장관 그 생각이 나서 또 못 쓰겠다. 그 일국이 도대체 어디 나라 일국이야? 일본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하나의 카톨릭 신학자로서 제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네. 의견이 답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규칙도 아니라는 건 꼭 감안하시고. 여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 네.
카톨릭이나 개신교 그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이 네. 그 임신 중지를 한 여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상담을 해봤더니 많던데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카톨릭에서는 만약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다가 고해성사를 했을 때 그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고통받는 여자들이 만약에 회개를 했어요. 울면서. 네.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나는 잘 이렇게 모르지만. 못해서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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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그런 고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들하고 마음으로나마 조금의 위로를 드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고 저의 무기력과 이렇게 그 무능을 일단 한탄하고 자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한 30분도 기도하고 또 고뇌하고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진짜 고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이 녹화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서 끊고 갔다 올까요? 끊고? 일단 카톨릭 사제는 신도들이 와서 죄를 고백할 때 카톨릭 신부 개인의 의견과 권한으로 사해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는 그 과정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전해줄 뿐이지 신부 개인의 능력과 의견에 의해서 사해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많은 카톨릭 신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신부 마음에 들면 사함받고 신부가 뭐 내키지 않으면 사주지 않고,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요. 신부 개인 의견에 관계없이 사해줄 의무가 있어요, 신부는. 근데 그건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예, 그게 아, 그래요? 제 의견이에요. 오. 난 말 못 하겠다. 네. 나도 살해야 되니까. 아, 갑자기 약해지시네. 아, 개신교 입장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지은 죄가 있어요. 종교적인 죄.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대단한 피해를 주지 않는 죄죠. 반면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피해자도 분명히 있고, 그 죄,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저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은 사람에게 지은 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갚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수준한 회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곧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많은 분들이 지난주 그 라이브 방송 때 그 미량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살인자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땡기냐고. 저도 똑같은 질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경우는 자기가 그 어머니에게, 그 주인공 엄마에게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야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다 해서 문제된 거잖아요. 그게 종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되돌릴 수 없는 일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일까, 과연? 쫀쫀이지. 네. 응. 하나님일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난감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승만이가 국민보도혁명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승만이가 회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을 뭐 아무리 믿어도 이게 죄는 사해질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승만으로서는 회개하고 뭐 믿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죽은 사람들을 최대한의 살리고, 행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야 되는데 회개한다 그래도 죽은 사람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용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우리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보면 용서 못 돼요. 용서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 욥서 이 구약의 욥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 욥의 친구들이 나눈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은 이 진짜 다 그냥 쓸어버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네. 그냥 왈가왈부 이게 오라 저게 맞아 이 죄야 너 잘했어 네가 뭔가 문제 있어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무수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헤아리기 이전에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방금 질문에 담겨있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현장의 종교가 어느 종교건 이 접근해서 그 고통을 풀어줄 건가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이제 그게 네. 우리 인간이 할 일이고 죄를 그렇죠. 지은 또 잘못을 한 우리 개인 당사자가 네. 할 일이고 네. 분명하고 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회복의 문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하고 그 욥기 또 우리 둘의 의견이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뭐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까. 만일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돼요.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우리 뭐 교수님은 좀 의견이 다르시지만 네. 개신교적인 신앙에서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저는 그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양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 못하는 쫀쫀이는 그건 찌질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가롯 유다마저도 회개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세를 취했다면 저는 당 지옥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못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그 무슨 쫀쫀이지.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회개할 때 네. 기쁘게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기쁘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힘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쁘게 회개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죄책감으로 회개한다는 건 나의 그 회개하려는 의지와 그 용기를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가상한 뜻은 포함되지만 네. 내 노력 말고 내 회개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따뜻히 품어줄 거라는 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기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 네. 너무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사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들이킨 거예요? 아니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원래 질문에 네. 답이 긴 사람들은 이게 좀 약간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단 나 문제 있습니다. 왜냐 듣는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왜 뭐가 이렇게 길어요? 그냥 방금 딱 요약해 주신 네. 그 말씀을 딱 주면 근데 끝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네. 종교 안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네. 교수님은 네. 이 개신교 신앙 안에 깊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막 복잡해요. 막 거기에 죄책감과 뭐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거를 하나 시간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개신교적 신앙이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적 틀에 네. 깊지 않다고. 아니, 이건 신앙이 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얽어매는 구조가 네, 그렇게 그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안락사 얘기하기로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아, 네. 그렇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 네. 임신 중지, 낙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자 우리가 생명 중시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아, 그럼요. 생명을 그렇죠. 가볍게 생각해서 한번 볼 네. 겁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엄청난 죄고 이거는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재단을 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신교 카톨릭 입장이고 우리 의정 교수님은 생명체와 생명을 나누라.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져라. 네. 네. 삶이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렵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최 감독님이 같이 안 있으실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이래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어도 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 단체방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 몸에 절반이 없어진 거. 이 상실의 아픔. 너희가 이 상실의 아픔을 안 하냐 막 이랬지만. 아니 우리 최 감독님이 계셔야 재밌게 나오는데. 참신한 질문.